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코팅은 지난 에피소드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로 충분할 거예요. 바로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트레이싱 익스프레션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펑션을 한번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트레이스라고 하는 모듈에 트레이스라고 하는 펑션을 넣고 거기에 1 플러스 2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쓴다 했을 때 이런 것이 리턴될 수 있도록 여기에 리턴될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보라는 거예요. 펑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의외로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것만 구현하기도 쉽고 이것만 구현하기도 쉬운데 이거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나오기는 구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구현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살펴볼 방식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그 펑션. 그 펑션은 이런 펑션이 되어야 되겠죠. 맹글드 리졸트 되어 있는데 맹글드는 빼고 그냥 리졸트만 생각하십시오. 리졸트 이렇게 있고 그런 다음에 프린트해서 리졸트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리졸트를 리턴하고 왜 맹글드라는 말을 넣어서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뒀는지 모르겠네. 맹글드 다 빼고 리졸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졸트 equal 1 다기 2 그래서 1 다기 2가 되고 여기 1 다기 리졸트가 전달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졸트를 리턴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코드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 첫 번째 요만큼 요거는 여기서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트레이스 프린트라고 하는 펑션 하나 구성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여기서 리턴 되게끔 그렇게 되게끔 한번 구스코드를 구성해 보자는 거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펑션을 구성을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의외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매크로를 쓴 겁니다. 매크로를 써서 이렇게 펑션을 구성했을 때 왜 안 되는지도 좀 봐야겠네. 이따가 저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이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크로를 쓰면은 그게 구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셀 데프 모듈 매크로 트레이셀 익스프레션 AST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동작을 하는 결과가 예제가 어디 있나요? 딱히 없네요. 아 여기 있군요. 자, 이 부분만 복사했어. 하기 전에 먼저 IX 환경을 돌려야겠네요. IX 이전에 돌렸던 환경이 있고 import를 하고 import tracer 하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구성이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도출되는지 같이 보죠. 제일 먼저 expression AST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1 더하기 2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1 더하기 2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들어갈 거예요. got to 1 더하기 2 하면은 여기에 있죠. 요만큼이 들어간 요만큼이 expression AST로 들어가요. 그죠? 그런 다음 스트링 레프레젠테이션 매크로 투 스트링 돼 있죠. 요것도 보죠. 요게 매크로 투 스트링에서 아규먼트로서 요걸 넣으면은 요런 게 됩니다. 요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링 레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는 값은 요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매크로 투 스트링하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코드 이벨 코티드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다가 이게 아니네. 요것만큼이죠. 이렇게 했을 경우 에러가 떴습니다. 다시 코드 이벨 코티다 하고 요만큼 복사를 해서 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다르죠. 매크로 투 스트링 코드 이벨 코티다 얘는 이베리에이션 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이고 얘는 우리가 넣었던 아규먼트의 스트링 형태를 리턴하는 거예요. 두 개가 다르다는 거. 많이 쓰이는 거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언코트가 들어왔습니다. 언코트 해서 리졸트에 담죠. 언코트를 하면은 여기에 뭐가 있나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언코트에서 담게 되면은 요거는 익스프레션 AST 언코트한 부분이 딱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이죠. 이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 이 자리에 들어가고
그죠? 그게 이제 리졸트에 담기는 값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요걸 그냥 unquote AST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도 된단 말이잖아요. 그죠? 굳이 리졸트에 담은 이유는 나중에 리졸트를 리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trace print quote do, quote 하는 그게 뭐예요? 얘는 AST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얘는 make AST를 만드는데 여기 있으면 AST 만들어지는 것은 quote do가 만드는 것은 trace.print의 AST를 만들어내요. quote do. 그죠? 그리고 여기는 quote로 만들어지는 AST 부분이 아닙니다. 그죠? 얘는 variable이잖아요. string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variable이고 expression AST라고 하는 variable이죠. 이 variable의 값이 그냥 여기에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끼워 들어가는 겁니다. 얘네 이만큼은 이 쿼터에 의해서 AST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앞부분은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나요? 합쳐지면은 원래 이 스트링 레프레젠테이션 요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걸입니다. 요 부분입니다. 요만큼은 트레이셀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스트링 레프레젠테이션이니까 1 더하기 2가 되고 그리고 얘는 3이죠. 3이죠. 그러니까 요만큼을 쿼터 2 해서 넣는 부분 있잖아요. 요만큼 여기 결국 이게 같아지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하면 이런 형태 있죠. 요게 결과적으로 이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쿼터 2를 거쳐서 리턴되는 값, 리턴되는 형태는 얘는 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그럼 이 부분 있잖아요. 예, 요만큼 요거죠. 얘를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다시 되돌려서 코드 이벨 코티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드 이벨 코티드 OT이다 되죠. 그래서 요만큼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요런 결과가 에러가 떴네요. 트랜스 뭘 빼먹었나요? 이벨 스펠링이 틀렸군요. 다시 스펠링 UOT이다 하면은 요런 결과 나오죠. 그죠? result of 1 plus 2 그 다음에 3 해서 이렇게 OK일 텐데 그죠? 왜 이게 실행이 되는지가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프린트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프린트라고 하는 펑션이 들어가 있고 1 더하기 2가 있고 3이 있잖아요. 그럼 이 프린트라고 하는 펑션을 얘가 호출한다는 말이에요. 프린트라는 펑션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얘를 호출한 거예요. 얘는 컴파일 타임에 얘도 컴파일 되어서 뭔가가 구성되어 있겠죠. 얘도. 그죠? 컴파일 타임에서 리턴되어 있는 어떤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코드와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코드 이 코드가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욕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사실 뭐 간단한 내용을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건 이 부분은 variable이니까 variable 들어가고 그리고 이 부분도 variable이니까 그대로 variable 이것에 variable이 들어가지고 그죠? variable 들어가서 trace print 뒤에 요만큼은 variable의 원래 값을 넣어서 쿼터를 시켜서 어떤 프래그먼트가 나오게 되고 그 프래그먼트를 실행하게 되면은 그 프래그먼트 내에서 요 프린트를 호출해서 결과값이 나온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간단하게 설명이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냥 비상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도대체 왜 그게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건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니까 앞으로 매크로들을 자주 부딪히게 되는데 비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서는 막히는 부분들이 막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필요 이상으로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좀 복잡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요렇게 이걸 내부 구조를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쿼트 2에서 언쿼트 요 부분이죠. 얘는 얘하고 같아요. 그냥 얘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굳이 리졸트를 variable에 담은 이유는 나중에 리턴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걸 한번 이게 실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하는지를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race 1 plus 2 이걸 쿼트로 해서 쿼트에 담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요게 우리가 처음에 이맨 위에 부분이 어딘가요? 보시면은 요거 이니셜 파싱입니다. 이니셜 파싱에서 나온 게 요거예요. 그죠? 요 이니셜 파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입력한 트레이스를 다 트레이스 아기먼트 1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요거. 너무 밑에 있나요? 다시. 그래서 요게 이니셜 파싱된 부분이에요. 자, 요것을 다시 익스펜션 단계, 그래서 완전한 형태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완전하게 확장된 형태가 조금 더 내려와서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익스펜디드에서 매크로 익스펜드 쿼티드 방금 우리가 만든 거죠. 자, 이 부분. 매크로 익스펜드에서 우리가 방금 구성했던 1차적으로 만들어졌던 AST 버전을 넣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좀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더 분석을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얘가.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뭐다 이해를 하고 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잘 보시면은 트레이스 1 더하기 2에는 리졸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리졸트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얘를 익스팬드 하면은 이렇게 리졸트라고 하는 것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없는 프린트라고 하는 단어도 튀어나와요. 어딘가 있습니다. 프린트가 여기 있군요. 그죠? 그 리졸트와 프린트가 있다는 데서 뭘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분석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AST를 만들어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리졸트와 프린트 있는 걸로 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트레이스로 호출했을 때 실행되는 요 리턴되는 값들 있잖아요. 요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더, 이번에는 매크로를 toString expand 한 다음에 ioprintl을 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toString. 우리가 구성하려고 했던 펑션, result는 1 플러스 2, trace print는 다음에 argument에다가 이 result가 전달되고, result를 return하고, 이러한 코드를 구성해내기 위해서, AST 프래그먼트들을 조립을 한 거예요. 조립한 게 요겁니다. 그죠? 이렇게 조립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기서 구성한 거, 뭐, 리졸트는 복잡하니까 일단 빼버릴게요. 이건 다 빼버리고, 이것만 남겨놓죠. 트레이스 프린트. 했을 때. 다른 건 다, 주석도 다 제거하고, 간단하게 깔끔하게 보자면 이렇게 된 거예요. 트레이스에 트레이스 펑션 호출할 때 익스프레션 AST를 넣고 그죠? 요것을 스트링으로 여기에다 담고 그죠? 그런 다음에 쿼터 2에서 트레이스 프린트 얘를 뭐로 만든 AST로 만듭니다. AST로 만들 때이 베리어블은 그대로 이미 AST가 되어 있는 상태죠. AST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대로 넣는 겁니다. 얘는 이미 AST이고 얘는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이니까 얘도 이미 1 플러스 2.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자열이죠. 얘는 문자열은 이것 자체가 AST입니다. 그죠? 문자열. 그리고 인티저, 플로트 이런 것들은 다 그것 자체로 AST죠. 그래서 여기는 이미 AST가 들어가 있고 여기 AST가 들어가고 이 부분만 AST로 만들어서 다 조립을 한 거예요.
그죠? 그 조립을 하는데 조립을 할 때 프린트를 또 호출하잖아요. 프린트에 호출하니까 프린트에 연결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도 AST가 되어서 같이 결합이 되고 결합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어디 갔나요?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로직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제가 설명드렸던 로직들을 한번 음미하면서 완전히 이 코드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